캄보디아 시엠립공항에서 태국 돈무안공항으로 넘어왔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약간 연착돼서 다소 늦은 시간에 돈무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입국 심사를 이제 무장 통과하고요, 가방 찾으러 갑니다. 5번 벨트에서 가방이 나온다니까요. 가방 찾았어. 지금부터는 이제 유심히 바꾸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또 지하철에서 갈아타고 BTS를 갈아타고 호텔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 과연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지 겁나는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남들 다 하는 것은 뭘 하겠습니까? 오늘은 자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방을 찾습니다. 8A 피부티 기가 20. 오케이. 어. 야, 이번 버스 타는 곳을 찾아가야 되네요. 택시 서비스고. 택시 서비스에 물어봐봐야 안 가르쳐 주겠죠. 나가서 물어봐야 되겠지. 6번 어디로 나오라 그랬어? 저 위일 것 같아. 6번에서 나오면 거기에 A1, A2 버스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펜션 드라이버는 버스. 에이 투. 아, 여기 맞군요. 에이 원 버스 여기 오네요. 빨간 거. 터미널에서. 헬로. Where from here? Motor station. Okay. How much? 30 baht. 30 baht. 아, 30 baht랍니다. 30 baht에 A1 버스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A1 버스를 여기서 타고 모치역까지 가서 모치역에서 BTS 전철을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요, 세 번째 역에 내리면 여기 여행자들이 다 내립니다. 자, 여기 전철이 두 개가 겹치는 건데요, M9과 BTS가 같이 있습니다. M9 타실 분은 앞에 있는 출입구로 올라가고 BTS 타실 분은 저 뒤에 BTS 마크를 보고 따라가서 전철을 타면 됩니다. 자, 이제 BTS 전철을 타러 갑니다. 자, 이렇게 BTS 전철역으로 올라오면 이제 또 전철 티켓을 꺼내야 되겠죠. 어떻게 끊는지 남들이 하는 거 잘 보고 따라서 끊어 보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일회용 카드를 샀고요. 카드를 어떻게 대고 가나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나나 스테이션. 나나. 예, 일로 올라가랍니다. 아, 처음으로
방콕 시내에 와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차분하게 마음을 잘 챙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는 일단 사이 나나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5분인데요 8시에 전철 탔는데 25분 만에 나나역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숙소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한번 검색을 해서 숙소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길을 뺑뺑뺑 돌아서 돌고 돌아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IBIS 호텔, 제가 묵는 호텔이고요. 이제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624호. 예, 여기가 제 방입니다. 아, 여기서 방콕에서 4일 동안 쓸 방인데요. 방 깨끗하네요. 호텔 컨디션도 좋고요. 뭐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뭐 창밖에 비우는 없습니다만 도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제가 사는 방이고요. 아, 욕실이 조그마하게 아담하네요. 여기 욕실이고 샤워 부스가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일을 이 방에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